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팬텀2 비전과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팬텀2 비전에서 나오는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이 안드로이드 폰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휴대폰에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갑니다. 스토어에 들어가서 검색창에서 DJI를 검색을 해보시면 DJI 비전이라는 항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DJI 비전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설치가 끝나면 방금 설치한 DJI 비전 프로그램을 오픈을 합니다. 자, 처음에 실행할 때 몇 가지 팁이 나오는데요. 이 팁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로그인 화면이 뜨게 됩니다. 아이디가 있으시면은 DJI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메일과 패스워드에 넣고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이디가 없으시면은 밑에 Create New Account를 눌러서 아이디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Create New Account를 눌러보시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게 되어 있는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넣고 오른쪽 우측 상단에 OK 버튼을 누르면 그 자기 이메일로 승인 메일이 하나 오게 됩니다. 그 승인 메일을 이메일을 확인을 해가지고 승인 메일을 한번 눌러주셔야 정확하게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자, 저는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고 한번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실하게 쳐놓고 나서 우측 상단의 체크 표시를 누르면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자, 됐고요. 자, 로그인이 되고 나면 이제 팬텀과 이 스마트폰을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야 합니다. 먼저 팬텀의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텀 전원 스위치를 짧게 한번 길게 쭉 눌러서 일단 팬텀의 전원을 켜고요. 자, 비전 뒤쪽에 있는 카메라에 보시면 카메라 스위치가 있습니다. 제일 왼쪽으로 하게 되면은 카메라 전원을 끄게 되는 것이고요. 중간으로 놓으면은 카메라 캠코더만 켜게 되는 것이고 제일 오른쪽으로 놓게 되면은 와이파이를 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일 오른쪽으로 놓아서 와이파이를 켜도록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조준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와이파이 증폭기가 달려 있습니다. 와이파이 증폭기에도 마찬가지로 우측에 전원 버튼이 있고요. 전원을 켜게 되면 와이파이 증폭기 오른쪽에 파워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제 핸드폰에서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야 합니다. 오른쪽에 지금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쭉 내려서 현재 연결되어 있는 와이파이 말고 팬텀에다가 연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저는 펠콘샵이라고 뜨네요. 지금 실내에 계시다면 실내에 있는 어떤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검색 버튼을 누르면 팬텀이라는 팬텀이라는 와이파이가 따로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뒤에 숫자는 바뀔 수가 있고요. 어쨌든 팬텀 뭐뭐뭐라고 나오는 와이파이를 발견하시면은 거기에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팬텀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와이파이 연결이 되고 나서 카메라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카메라가 보고 있는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고품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끊겨요. 이렇게 할 경우는 화질은 좀 좋지만은 좀 자주 끊길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보기 화질을 조금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팅에 들어가시면은 자, 프리뷰 퀄리티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640에 480, 15fps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눌러서 320에 240, 15fps로 바꾸게 되면은 전반적인 화질은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조금 더 부드럽고 빨리 이제 영상이 전송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 전송 딜레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손가락 움직이는 것과 화면상에 움직이는 게 어느 정도 속도 차이를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0.5초 정도 딜레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모니터 상에 보시면 왼쪽에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조그만한 버튼이 있습니다. 밑으로 꾹 누르게 되면은 카메라가 밑으로 내려가고요. 위로 꾹 누르고 있으면 위로 올라갑니다.
위에 팽이 같이 생겨 있는 또 버튼인데요. 요 팽이 같이 생긴 버튼은 손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를 예, 저 모니터를 스마트폰을 위나 아래로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은 화면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에 예, 영상 캡처 버튼과 동영상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동영상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우측 상단에 영상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 녹화 시작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녹화 중이라는 말이고 다시 한번 더 누르게 되면은 녹화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우측의 사진 버튼을 누르면 현재 화면이 사진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지도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현재 나와 떨어져 있는 거리라던가 기체의 방향, 뭐 기체가 보고 있는 머리 방향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래에 보시면 디스턴스와 알티튜드 그리고 스피드 요 세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디스턴스는 나와의 거리 그리고 알티튜드는 현재의 고도 그리고 스피드는 저 속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거리와 고도가 거리는 지금 안 나와 있고요. 지금 GPS가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리가 안 나와 있고 고도가 지금 단위가 피트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미터법이 익숙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미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세팅에 들어가시면 파라메터 유닛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예, 메트릭으로 바꾸게 되면 이제부터는 미터법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 예, 미터로 바뀌었죠. 자, 그 밖에 세팅에 가보시면은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항목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예, 로우 배터리 워닝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저전압일 때 요 모니터 상에 전압이 다 떨어져 간다라고 표시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앨범에서 내가 찍은 영상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는 예, 방금 찍은 동영상과 사진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네요. 네, 이건 사진이고요. 이게 방금 찍었던 동영상입니다. 자, 됐고요. 사용을 종료하실 때는 그냥 팬텀 전원을 먼저 끄시고 나머지를 종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팬텀의 전원을 짧게 한번 길게 한번 눌러서 전원을 꺼주시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증폭기 전원도 잊지 말고 꺼주시고 그리고 휴대폰도 종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